퇴행아, 12월 1일 목요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12월 1일 첫날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첫날부터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밖은 춥고 일은 많고 힘들지만 방송은 즐겁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유통 담당 김명주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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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보이시네, 사장님도. 우리 정선사원 되게 바쁜데. 네. 저도 이제, 저는 지금까지 바쁜 거 떠나서, 네. 한 일주일이 앞이 깜깜해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예 정해진 휴가는 쓰는 게 맞고, 그에 따라서 이제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제 몫이니까요. 네. 뭐, 열심히 해야죠. 가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유통 관련된 얘기 해볼 건데요. 먼저 아모레퍼 시핑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2% 가깝게 빠졌던 이유가 혹시 뭘까요? 아모레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적긴 했는데 매년 말쯤에 애널리스트랑 투자자를 모아놓고 행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작년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올해 아모레가 보여줬던 중국의 구조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컬러를 좀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그런 우리가 보는 정량적인 숫자보다는 조금 정성적인 부분,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숫자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브랜드를 높이겠어요. 우리가 브랜드력을 키우겠어요 라고 하면은 네. 그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믿는 건 투자자의 몫입니다. 그건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주가가 끝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실망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면 뭐 주나요? 아무래도 보십시오. 그거는 아닙니다. 비밀인가요? 안 줍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 뭐야 회사 이제 IR 막 모여서 하고 이러면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 제품 뭐 주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그 법이 좀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없습니다. 네, 혹시나 한번 여쭤봤고 네. 사실 이제 예전에 필라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필라가 이제 브랜드를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관련된 투자라든지 전략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주가는 먹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와 그리고 그러면 회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을 만한 투자 포인트가 생길지 네.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모레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화장품이 설화수거든요. 그죠. 혹시 쓰세요? 저는 안 써요. 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어머님들만 네. 네,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설화수가 예전에는 당연히 타겟팅을 했던 거는 20, 30대 거예요. 이게 30, 40, 뭐 40, 50대를 타겟팅을 한 게 아니라 20대부터 30대 후반을 타겟을 했을 텐데 이게 예전에 타겟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가면은 저희가 아니라 어머니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먹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MZ세대 분들은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 브랜드는 너무 올드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유입이 안 되고 이제 계속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정체가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화수가 하고 싶은 거는 조금 타겟 연령층을 좀 확실히 해서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 브랜드를 재정비하겠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필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먹혔던 구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필라처럼 브랜드를 잘 올리거나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에서 봤을 때는 디올 그리고 구찌 같이 브랜드 리뉴얼을 굉장히 잘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구매력이라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제 설화수라는 것은 사실 이제 고가 라인업, 비싼 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 30대를 만약에 타겟을 한다면은 이게 진짜 명품 브랜드라고 한다면 가격이 높아져서 상관이 없겠지만은 네. 이거 그냥 가격 다운돼서 수익성 저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격 다운돼가지고 그죠 그죠 설화수는 가격을 높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가격을 높이고 싶은 게 뭐 사실은 뭐 회사의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한순간에 정말 하이엔드 브랜드 저희가 알고 있는 정말 초럭셔리 브랜드로는 못 갈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특히 설화수의 문제는 이게 저가 라인이 계속 팔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설화수의 포지셔닝은 중간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 회사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다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정말 브랜드가 잘 정비가 되면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초럭셔리로 가는 건데 우선은 회사가 타겟팅을 하는 거는 낮아져 있는 가격대 그 이미지를 높이는 겁니다. 우선 만약에 그것만 된다라고 해도 사실은 수익성에는 크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높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좋아요. 이렇게 떠들어보게. 예. 그냥 네, 좋아하는 정도? 예전에 네. 설화수는 저희가 아는 뭐 연예인들, 네. 저희 뭐 특히 이제 배우들 뭐 송혜교, 네, 약간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광고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그 엠베세더가 이제 로제입니다. 네.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제가 블랙핑크 세대가 아니어서 좀 공감은 안 되기는 하는데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설화수에 대한 이미지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글로벌 브랜드들이 했던 것처럼 네. 만약에 이게 잘 먹히게 되면은 이제 타겟팅이 40, 50대 어머니들을 이탈하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러면 신규 이제 20, 30대가 유입이 되는 그림이 되면서 고객층이 넓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뭔가 설화수랑 로제가 이렇게 연관되진 않죠. 되진 않죠.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설화수 병을 생각을 하면은 네. 되게 올드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번에 네. 새로 나온 거 보시면은 이게 바둑돌 같이 생겼어요. 약간 바둑돌 같다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백자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되게 이번에는 괜찮거든요. 되게 깔끔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브랜드의 그런 이제 이미지, 몰드하던 생각했던 이미지를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브랜드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저희가 이거 가지고 주가를 투자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까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력을 키운다고 했을 때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올리는 방향성은 우리가 브랜드력에 이제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EPS 개선, 구조조정 효과로 좀 가시고 만약에 봤는데 주변에 보니까 젊은 분들도 설화수를 쓰신다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브랜드력으로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백자 에디션을 찾아봤어요. 네. 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번 물어보죠. 아. 사고 싶은지 정선한테. 요게 이제 백자 에디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네. 알고 있던 브랜드 느낌이랑 달라요. 근데 일단 내 생각인가? 이게 더 어머님들이 좋아하실 아 이게 지금 얘네가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거든요. 아, 예, 이거 플래그십 맞아요. 스토어에 있는 거 말고 그냥 이제 제품을 좀 보시면은 왜냐면 저게 한옥이에요. 맞아요. 네, 예, 한옥이어가지고 저렇게 약간 되게 올드 인사동 같은 느낌이 네. 나는데. 네, 하여튼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적이지 않게 만들어질 맞아요,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화장품 주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주가 동력은 결국 이제 중국 상황이라는 중국의 거죠.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네, 예측하기는 분명히 어렵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최근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눈높이가 좀 바뀌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내년 추정을 하셔야 되는데 양회 이후에 진짜 문 열려서 좋아지는 걸 추정을 하고 있는 건지 내부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추정치에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이 만약에 리오프닝이 됐어요. 지금 저희 리오프닝이잖아요. 네. 경제가 좋나요? 경제는 안 좋죠.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리오프닝이 정말 됐다고 해서 정말 중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리바운드를 할 것인가. 그럼 특히 이제 한국 화장품 시장이 리바운드를 할 것인가. 따이공이 정말 한국에 많이 올 것인가는 정말 가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아예 추정을 안 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제 기저에 따라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걸로 좀 반영을 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리오프닝이 된 거를 반영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정말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던 중국 경제가 정말 리바운드를 하고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는 거를 보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한꺼번에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뛰죠. 여기서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냐 LG생활건강이냐 네. 지금 이제 좋은 또 얘기를 애널리스트 불러서 했으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 주가를 좀 안 봤지만 이 OEM 업체들 이쪽들이 그래도 꽤 또 많이 올랐죠. 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성품과 OEM 이쪽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디를 우위로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우선은 브랜드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 OEM은 중국이 리바운드를 하면은 확실히 올라오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풀린다라고 해서 중국 경제가 정말 올라올지 화장품 시장이 정말 올라올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본토 판매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면세라는 또 다른 채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저는 적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아모레 를 예로 들면은 아모레는 해외 법인 중에 이제 기타 해외 법인 중국 말고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사가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중국이 더뎌도 기타 국가에서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이 돼요. 물론 OEM사도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채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똑같은 리스크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누굴 고를 거야라고 하면은 저는 브랜드사를 고를 것 같고요. 네. 양사 중에 고르면은 저는 AP를 고를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고를 것 같은 게 이게 브랜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성공할지는 몰라요. 네. 근데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잊혀지는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빠르게 자각을 했고 네. 그거에 대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분기, 2분기 대비 3분기에 중국 매출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사는 반대의 그림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 아직까지 한 분기이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중국인의 수요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나은 그림을 보여준 거는 AP 였고 변화를 시작을 하는 회사도 어쨌든 AP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구조조정 효과가 그래도 나타나는 이제 AP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근데 설화수는 보통 네. 올리브영 이런 데서 팔고 있나요? 설화수는 올리브영에서 안 팝니다. 라네즈를 예전에 팔았고요. 네. 그럼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본 적이 네. 없는 것 같아요. 백화점. 아. 네. 그리고 우리는 방판. 네. 방판을 많이 하죠. 네. 방판. 이 백화점을 이렇게 안 가니까. 왜냐면 20대 분들이 많이 가는 건 올리브영인데 20대를 타겟으로 하는데 백화점에서만 판다.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죠. 네. 네. 그게 30, 40대 이게 예전에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의 고객 타겟층이 지금 쓰는 층이 30, 40대이기 때문에 40, 50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 20, 30대를 지금 타겟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회사가 하는 전략은 온라인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기존 고객층이 구매력이 되게 높아요. 네. 40, 50대 구매력 되게 그렇겠죠. 높거든요. 네. 그분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전통 채널은 똑같이 유지를 하는 거고 신규 채널에 이제 신규 채널을 같이 키우면서 이제 고객층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온라인 쪽의 영향력이 또 어떻게 확대되는지 이런 네.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 리스크는 뭐 워낙 이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네. 이 정도로 이제 좀 접고 유통 쪽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유통도 리오프닝으로 다 이제 수혜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주가도 그쵸. 좀 네. 재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좀 유통업종들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우선은 내년에 한국이 경기가 만약에 더디게 회복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의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피해가 아니라 네. 방어가 아니라 네. 수혜를 받는 종목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그 중에서. 근데 네. 저희 유통 채널 보시면 할인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편의점이 있는데 네. 어디가 수혜 볼 것 같으세요? 경기 침체가 오면? 네네네. 경기 침체가 어디 어디라고? 할인점, 백화점 그리고 이제 편의점 세 개가 있는데 면세는 저희가 유통으로 보기 네. 좀 힘들고요. 할인점? 저는 백화점이 잘 버티지 않았었나요? 편의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편의점은 네. 기본이고 네. 두 개 중에는 백화점이 잘 버티지 않았었나? 백화점은 사실은 예전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의 네. 소비가 커지면 이제 소득 양극화 때문에 수혜를 받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한 정말 경기 침체는 오면은 전통적으로는 할인점입니다. 원래는 다행이다. 왜냐면은 네. 미국의 월마트 주가 보시면은 막 올라가는 게 이제 가격대가 싸기 싸니까. 때문에 이제 할인점인데 한국의 할인점은 조금 특이한 문제가 있는데 고정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은 하는데 고정비 부담이 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이게 수혜라고 하긴 좀 어렵고 근데 한국의 편의점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모델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고정비 부담이 그렇죠.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수익을 받으니까. 네.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실직을 했어요. 편의점을 안 갈까요? 가죠? 가요. 왜냐면 네. 객단가가 5,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을 안 쓰진 않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소비자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소비자의 수요가 줄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을 이끄는 거는 이제 가맹 점주가 증가를 하는 건데 네. 한국의 가맹 점주 대부분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조금 아시 이제 되게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자영업자분들이 할 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정말 이제 본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편의점으로 조금 수요가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와서 만약에 극단적인 케이스로 제가 실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할 게 없어요. 그럼 편의점을 개점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점주가 늘어나요. 근데 소비자들의 객단가는 안 떨어져요. 객수도 늘어나요. 그러면은 편의점 산업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수혜 아닌 수혜를 받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통주 주가를 보시면은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게 BGF, GS 리테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국의 경기가 이제 비슷한 저희가 예상을 하는 더딘 경기 침체, 그리고 더딘 경기 회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분간은 편의점 주가가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네. 하면은 백화점이 가요. 왜냐면은 소비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백화점이 가는 거고 이제 할인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고정비 부담을 좀 떨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 2분기 정도 넘어가시고 다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BGF 회장의 증여 얘기가 어제였네요. 어제 네. 나와서 이제 BGF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CEO 입장에서는 뭐 괜찮은 내용인 건지 이제 2세 승계로 넘어가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BGF가 분할을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지주사를 분할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회장님의 지분이 되게 높아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치면은 BGF 그리고 BGF 리테일은 승계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세 첫째 아들 분이랑 네. 둘째 아들 분한테 이렇게 지분을 주고 첫째 아들 분은 그럼 BGF의 지분을 20%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분은 10%를 가져가는데 네. 이게 책임 경영을 한다는 면에서는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저 주식이 이제 뭐 승계라든지 지배구조라든지 그런 걸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기존의 최대 주주가 이미 지분을 40% 네. 넘게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배구조 승계 이슈가 없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어제 뭐 급등을 하긴 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은 이제 네. 성장주가 가면은 주가가 빠져요. 그죠. 오늘 또 낙폭과대주들 움직이다 보니까 좀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원래 백화점 의류 이런 쪽들은 사실 내년도 1분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카탈리스트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을 땡길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라든지 백화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저희 소프트랜딩을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외여행 가시는 해외여행 네. 그러면 소비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바스켓이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를 떼가지고 비행기 값을 사요. 그러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제 오늘은 되게 추운데 그 전주까지 생각하시면 날씨가 엄청 따뜻했죠. 네. 근데 백화점에는 의류가 잘 팔리고 이게 소프트랜딩을 좀 해주는 포인트인데 그중에 겨울 의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객단가가 높고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근데 따뜻해서 패딩을 안 사요. 그러면은 매출이 좀 빠졌죠. 근데 이제 사지 않을까요?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아지는 포인트인데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보다 좀 빨리 풀렸기 때문에 요거는 백화점의 기존점을 조금 끌어내리는 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주는 이제 롯데 빼고는 둘 다 이제 면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포인트는 면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탑픽은? 저는 편의점입니다. 그럼 BGF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BGF가 탑픽이고요. 그리고 GS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GS도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실적도 이제 조금씩 전환되는 포인트라는데 온라인을 이제 많이 줄이겠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시키면은 GS 리테일도 워낙 못 갔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온라인 쪽의 적자를 줄이는 거는 사실은 3분기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던 거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GS가 움직이는 그림은 BGF랑 똑같아요. 편의점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GS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있는 게 이제 원래는 사람 이제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GS가 더 잘했어요.
그렇죠.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5년 전에는 네. GS가 훨씬 잘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편의점 가보시면 BGF가 더 나아요. 어떤 것 때문에요? MD. 제품 소싱. 그리고 그 깔끔한 네. 면에서 있잖아요. 갔을 때 아 정말 깔끔하다. 편의점 깔끔하다라고 하는 거는 BGF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GS는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돗대기 시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이제 상품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합병을 하면서 편의점에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회사가 깨달은 거죠. 아 이러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부터 우린 MD를 키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BGF와 기존점의 성장, 기존점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4분기 내년에 이제 만약에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GS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편의점 산업 자체가 내년에 수혜를 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양사 모두 저는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 쿠팡 준비해 주셨는데 네. 쿠팡이 최근에 좀 큰 금액 투자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를 투자? 아, 투자를 한다는 뉴스. 네, 투자를 한다는 로봇, 뉴스가 있었잖아요. 로봇 물류 뭐 이런 것들. 그 로봇 쪽이랑 관련된 거죠. 네. 쿠팡은 사실은 계속 해왔어요. 네네, 이거는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좀 멋있게 얘기를 해서 이제 물류 뭐 예를 들어서 롯데가 오카도랑 한 것처럼 이제 물류 뭐 그런 식으로 로봇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엄밀히 치면은 쿠팡은 계속 그런 쪽을 지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옛날의 모델은 제 생각에는 쿠팡의 옛날 모델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처음 보면은 아 너무 수동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자동화를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잘 먹혀 들어가면은 쿠팡이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흑자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그렇겠죠. OPM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는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면 최애만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김명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곰마오로 돌아올 건데요. 좋아요 눌러주세요.